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광주전남 시청자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광산구 볼량초등학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그 현장을 김정헌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광산구 볼량초등학교를 찾았는데요. 오늘 행사는 저출생과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하여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전폐는 물론 지역사회의 위기의식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모두 모여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볼량초등학교는 1935년도에 개교하여 2024년 7월 10일 9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5,33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라고 합니다. 1년 전 볼량초등학교로 부임한 김정우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 33명의 학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볼량초등학교로 전학을 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볼량 교육 공동체 원탁 토론회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김정우 교장 선생님은 원탁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단체를 비롯하여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등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 수보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 공동체 원탁 토론회에서 수립된 안건을 통하여 볼량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은 학교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장 꿈나무들의 희망의 날개를 활짝 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볼량초등학교에서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 지난달 만주사에서 광주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화길 시민기자입니다. 지난 7월 14일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해로 오전 9시 만주사입니다. 광주 문화유산 지킴이 북구 캠프지기 엠마우스 광주 시민 40여 명이 함께합니다. 고경림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호연 의원이 만주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벌레에 물리지 않고 풀떡에 걸리지 않도록 약을 뿌리고 복장을 점검합니다. 낫으로 마당 잡초를 베고 호미로 맵니다. 소외적인 경희제 먼지를 털고 쓸고 닦습니다. 농암정가 사당인 만주사도 털고 쓸고 닦고 소화기도 흔들어보고 살펴봅니다. 음료와 간식을 먹고 건물 주위를 돌면서 이형만 회원과 함께 모니터링합니다. 소의 아버지 농암 노재기 선생이 농암정을 지어 국민을 위하여 항상 풍년을 원한다 하여 온풍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1913년 중건한 미지정 문화유산입니다. 소의 노정령 선생도 1930년 소의정을 짓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합니다. 후진양상에 힘쓰고 독립군자금을 조달 누차 옥고를 치른 소의 선생이 1940년 돌아가시자 문인들과 고을 유림이 1944년 만주사를 세워 절의를 본받고자 연재 송병선 선생과 소의 노정년 선생을 배양하였습니다. 1965년 제실로 사용하면서 절의를 승무한다는 경희제가 됩니다. 이곳 만주사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
이전 명령이 내려져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질 위기에 있는 만주사에서 CNB 시민기자 이화길입니다. 이번엔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교육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사단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응하고자 공부에 열중인데요. 김동중 시민기자입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는 미디어 봉사단 S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디어 봉사활동을 통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공유하고 봉사문화 창조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문화 향상에 기여하며 2008년 설립되어 16년 동안 미디어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현직에서 은퇴한 시니어들로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으로 다방면에서 미디어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매일의 일상을 미디어라는 새롭고 스마트한 지적 능력으로 채워가며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영상 기술에 적응하고자 자기 자신의 역량 강화 교육 수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봉사단 S 활동하고 있는 염광섭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최고의 인생 걸작은 미디어를 접했다는 것에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콩나물을 키우듯이 날마다 열심히 갈고 닦아서 미디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사단 고문을 맡고 있는 송현기입니다. 오늘 우리 봉사단원들과 함께 역량 강화 시간을 개설하였는데요. 단원들께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시는데 특히 공연공사나 또 일반의 강좌, 강의 이런 촬영을 많이 나가셔요. 카메라가 여러 대가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촬영 계획을 짜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촬영을 해와서 그걸 다 모아서 편집을 해내야 되거든요.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걸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좀 개설했습니다. CNB 시민기자 김동중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숏폼으로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정만기 시민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와 전남대학교 대학원 호남학과 주관으로 광주 전남 지역 알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드론과 숏폼으로 호남을 탐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등 광주 전남 지역 15개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7월과 8월에 1, 2, 3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에 열린 1기 행사에서는 1일차에 정명중 호남학 연구원장의 호남의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한 특강과 대학혁신본부 유재남 연구원의 숏폼 제작과 활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2일차에 진행된 드론 조종 및 촬영 교육은 본 기자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3, 4일차 현장 답사에도 본 기자가 현장 촬영 지도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 전남의 명소와 유적지를 답사하여 드론으로 촬영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을 알리는 행사로서 1기는 강진, 해남, 영암 지역을 답사하고 2기는 목포, 나주, 무안, 그리고 3기는 광주, 담양, 화순 지역을 답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 30여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영상 작품 심사 후 시상도 이루어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영상 작품이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의 명소와 문화유산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CNB 시민기자 정만기입니다.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유치원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한 어울림 한마당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김현영 시민기자입니다. 여기는 유치원 아이들의 가족과 함께한
어울림 앞마당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선생님 뒤를 따라 입장합니다. 할머니도 손녀와 함께 했습니다. 원감 선생님이 오늘 행사를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멋진 시간을 만들어 달라며 개 인사를 합니다. 경기에 앞서 몸을 풀고 경기를 준비합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장애물 경기입니다.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는 듯 넘어지고 일어나고 힘겨운 싸움을 하며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해 순위에 상관없이 끝까지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들이 옛 추억을 소환하며 진해발 경주를 합니다. 행동 통일이 쉽지만은 않는 듯 속도감이 떨어지지만 곧 회복하여 탄력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영차영차 줄다리기를 합니다. 힘이 부족한 듯 천군이 끌려갑니다. 엄마 아빠들도 밀당을 하며 힘 한번 써보지만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상자를 운반하고 쌓기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쌓은 상자를 공을 차서 무너뜨리는데 아빠의 공은 야속하게도 공중부양. 엄마의 공은 명중되어 상자를 무너뜨립니다. 바닥에 무수히 흩어진 공을 누가 바구니에 많이 담나 게임입니다. 순식간에 바닥에 흩어진 공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 행사 시간 12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가족과 함께한 어울림 한마당 현장에서 CNBC 시민기자 김현영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리는 CN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